여기 있다, 여기 있어. 내가 아들 돈 떼먹을까 봐 그러냐? 내가 돈이라도 빼돌릴까 봐 그래? 떼대면 어련히 알아서 줄까? 적금도 들고 주택청약도 들고 개도 들고 어떡하든 불려줄 텐데. 시집 온 첫날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통장 달라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딨냐? 앞으로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엄마!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거 먹으면 아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로보트. 오케이, 로보트 당첨! 슈! 아유, 우리 아들 참 잘했어요. 아줌마. 어떻게 왔어? 똘이 불어요. 똘이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똘이 볼 수 있어요? 얼른 가. 똘이 지금 못 만나. 그럼 이거 똘이 전해주세요. 제가 만든 카드예요. 초콜릿도 주세요. 고마워. 얼른 가. 안녕히 계세요. 쟤네들이야? 뭐하러 여기로 오냐? 똘이 궁금해서 왔겠지. 뻔하지. 네가 연락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난 저것들도 미워. 애들한테 그러지 마. 아직 어린애들이야. 어린애들? 저것들이 우리 똘이한테 어떻게 했냐? 지네 아빠랑 똘똘 뭉쳐서 우리 똘이 구박했잖아.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다 지나간 일이야. 병원에서 큰소리 내지 마. 나중에 똘이 퇴원하면 보자. 고기 구울까요? 아, 고기는 됐습니다. 그 된장찌개하고 두부조림 좀 했는데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소금. 짜게 드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본가는 맞아야죠. 자꾸 제 입에 맞추게 되네요. 아줌마 하나 둘까요? 아무래도 요리 잘하는 아줌마를 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혜, 저랑 소주 한잔 할래요? 요즘 마음이 안 좋죠. 우리 수조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자식들 때문에 속썩네요. 전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자식 때문에 속썩는 사모님만 만나네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우리 수조 어려서부터 트라우마 있어요. 뭐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고요. 어디에 상처가 있어요? 배에 있어요? 등에 있어요? 등이나 배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건데 없이 살다 보니까 전학도 많이 다니고 친구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뭐만 없어지면 우리 수조 의심하고 그랬나 봐요. 엄마 없다고 놀림 받고. 그런 줄도 모르고 경찰서까지 끌고 갔으니. 엄마. 지금 어디야? 어? 매장. 집에 잠깐 들를래? 돈 얘기 아니니까 왔다 가. 알았어 엄마. 바로 들를게. 매장이라며? 좀 전에 매장 갔다 왔다고. 아 근데 옷차림이 왜 이래? 슬리퍼는 왜 끌고 댕기고? 아 바로 근처 오피스텔에 친구가 사는데 잠깐 들렀다가 그 녀석이 소주에 컵라면 먹고 싶다고 심부름 시키잖아. 그 녀석 슬리퍼 끌고 잠깐 나온 거야. 신어보니까 편하더라고. 옷도 개꺼 입었어. 너답지 않게. 학교 다닐 때 애들 전부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녀도 너만 안 그랬잖아. 폼 안 난다고. 실내화로만 신고 다녀도 다행이지. 대한민국 학생들 전부 그거 끌고 다녔지. 맞아. 나만 안 그랬어. 얼른 갖다 주고 와. 엄마랑 같이 가게. 그냥 갖다 와도 돼. 시장 갔었어? 이런 거 들지 말어. 폼 안 나. 네 누나 반찬 좀 해다 주려고. 병원에 먹을 게 마땅치 않잖아. 네 차랑 처가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갑순이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춰? 말했잖아. 장모님하고 할아버지 여행 가셨다고. 여행?
출장이라며. 어, 외국 가셨으니 여행이지 뭐. 아니 뭔 출장을 이러고 오래간디야. 다 늙은 노인네가. 네 처는? 아유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오기 싫어서 안 오거나 뭐 올 형편이 안 돼서 못 왔거나. 혹시 처가 어른들이랑 안 좋은 거 아니냐?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 네 처랑 싸웠냐? 아니라니까. 죄송해서 어쩌나,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너 좋아하는 오뎅탕 끓여놨다. 추운데 얼른 와. 아이고 아이고. 일찍 왔네. 밥은? 일로 와라. 응? 피곤해서요. 한숨 자고 나가봐야 돼요. 청소일이 쉽지가 않네요. 청소일이 쉬운 줄 알았어? 쟤는 맨날 피곤하대. 나는 쟤 눈 똑바로 뜨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아, 어려서부터 눈치 보고 커서 그러잖아. 밥은 먹은 겨? 어디 아픈 거 아니여? 나가. 건들지 마. 아유, 안 건드려. 아이고, 들어가서 자지. 뭐 하는 거래? 들어가서 자. 허서방은 집에 가고. 아유. 이거 허서방 전화기비요. 허서방 전화 받아봐. 자. 여보세요. 너 어디야?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아까 퇴근했다는데 어디 있어? 여기 처갓집이에요. 우리 애가 왜 거기 가 있어요? 우리 집 양반하고 술 한잔 마셨는데 너무 마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애를 그렇게 술을 먹이면 어쩐대요? 아, 마시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재워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사부인. 어, 재우긴 어디서 재워요? 제가 데리러 갑니다. 사부인, 여보세요? 사람 말 끝나지도 않는데 끊어버리네. 정이 안 가, 정이. 아유, 일 났네, 일 났어. 아유, 오셨시오. 아, 예. 우리 애 좀 깨워주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사부인. 올라갈 상황이 아니네요. 좀 깨워주세요. 어, 어머니 오셨네. 아이고, 우리 오빠 뱃살 찍고 자랑하네. 갑돌아! 어머니 오셨다니까, 허서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기분 좋아서 마셨어. 장인어른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말도 못해. 좋기도 하겠다. 아, 이제야 정신이 좀 나네. 엄마 거기 왜 왔어? 왜 갔겠냐?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게 뭐야? 전화도 못 받고. 내가 뭐인가? 늦으면 거기서 자고 오면 되지. 남의 집에서 왜 자? 남의 집 아니지. 처갓집이지. 뭐하러 처갓집에서 넌 날마다 부른다니? 부른 게 아니고 내가 갔어.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집은 식구도 없어서 쓸쓸한데 처갓집은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밥을 먹어도 서로 먹으려고 하고 너무 맛있어. 이 다음에 나랑 같이 살지? 미쳤냐? 시부모하고도 안 살려고 하는 세상에 처가 부모 모시고 살게?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어.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봐야 어려운 줄 알지. 앞으로 명절 때만 가고 가지 마라. 아 진짜. 왔어. 지금 몇 시야? 늦었네. 오빠 거 똑바로 자. 몰라. 너무 졸려. 네 마누라 깨워라. 시어머니가 밥까지 해다 바칠 순 없지. 자는데? 자니까 깨우라고. 아침 못한다고 미리 말했잖아, 갑순이가. 시집 왔으면 적어도 한 달은 며느리 노릇해야지. 어떻게 돈 번답시고 시어머니 부려먹을 생각을 해? 노력이라도 해야 안쓰러워서 아이고 밥은 내가 해주마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뻔뻔하게 어떻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빠져 자냐고. 갑순이 새벽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골아떨어졌어.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너네 엄만 평생 돈 안 벌어봐서 모른다. 그치? 엄마 내내 하던 일이지만 갑순이는. 니네 엄마 무쇠덩어리라 괜찮고 니 마누란 보기에도 아깝냐? 톡 까놓고 니들 밥 벌어먹으려고 고생하지? 나 먹이려고 하냐? 니가 이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개떡 취급하는 거야. 니가 못 깨면 내가 깨우리? 하지마 좀. 밥까지 밥 내가 할게. 아 엄마.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못 주무셨다. 넌 아무리 새벽에 들어왔다고 신랑 출근하는 것도 안 내다보냐? 갑돌이가 안 일어나도 된다 그래서요. 신랑한테 갑돌이가 뭐냐? 남편으로 존중하고 살겠다며? 마땅하게 부를 호칭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어른들 앞에서 여보당신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조심할게요 어머니. 너네 아버지 왜 자꾸 사회를 불러들인다니? 애 출근돼야 되는데 괜히 술이나 먹이고. 심심하니까 술친구 하는 거 아니냐? 저희 아버지 술친구 많으세요. 이 다음에 너네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기로 했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사시는 분들이세요. 자식 힘들게 한다고. 그럼 난 자식 힘들게 하려고 같이 산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같이 살면 부모님들도 힘드시대요. 괜히 눈치 보이신다고. 어머니 저 그럼 얼른 씻고 돈 벌러 갑니다. 오늘 또 밥 안 먹고 나갔어? 예, 나가서 사 먹긴 하는지. 밤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지 마세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예, 그 습관이 돼서. 어떻게든 같이 밥도 먹고 물 배달도 그만하게 해야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들을 사람 딱 한 사람 있지. 아빠. 나도 같이 하자. 아빠 못해. 네가 하면 나도 해. 하지마 좀. 허리 나가. 너도 나 이러는 거 싫지? 나도 너 이러는 거 싫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자식이 매일 밥도 안 먹고 물 배달 나가면 좋겠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너 계속 이런 식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릴 거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좀 와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빨리요, 빨리! 우리 또 신나러 가요! 또리 검사 받으러 갔어? 중환자실로 와.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자, 정신 차려. 우리가 정신 놓으면 안 돼. 또비도 저렇게 견디는데 우리도 견뎌야지.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고여서 쇼크가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떡해. 좀 지켜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검사해 볼 겁니다.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세기 결혼할 때 편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